슈퍼노바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12주 연속, 한국의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는 15주 연속 정상을 지키며 K-POP 퀸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만 가장 기분이 좋은 상이죠. 네. 올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를 대표하는 대상 수상자 여러분, 에스파입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우선 저희가 올해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던 게 이렇게 약간 정말 상으로 다가와서 너무 얼떨떨하기라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뭔가 멤버들 막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약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 마이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이들도 행복한 하루가 됐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こんなに素晴らしい賞をいただいて本当に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これは全部皆さんのおかげなので、いつも私たちも感謝してるので、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네. 윈터, 윈터 씨 또 닝닝도 다 얘기해 주세요. 네, 닝닝 씨 먼저 하세요. 마이들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사 몰래 다음 곡 스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괜찮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미 제가 너무 스포를 했는데 닝닝이가 SNS에서 입모양으로 스포를 해서 그냥 오늘 상 받은 김에 저희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희 진짜 곧 컴백을 하고요. 제목은 위플래시라는 곡입니다. 위플래시 지기노 기억구 저희 이번 아마겟돈 슈퍼노바처럼 진짜 재밌고 새로운 노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그니처 안무는 공개하면 안 되죠?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약간 했어. 오케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회사에서 연락 오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에스파는요, 앵콜 무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에스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대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에스파 여러분. 네, 무대 준비해 주세요. 축하해요. 오메데 또고자이마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모두 일어섰어요. 네.